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예. 저희는 어쨌든 쿠친들은 필요 없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대구금이 맡고 있는 정대희 팀장입니다. 부산 2캠프 팀장 맡고 있는 백원우입니다. 팀의 2캠프 본팀장 권창재입니다. 팀의 1캠프 공태우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자꾸 웃으시는 거죠? 아유, 부끄러워가지고. 팀의 2캠프 미니 캠프 담당하고 있는 박기돈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예, 네, 저는. 아, 그런 설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 영남지방, 부산, 울산, 경남 다 맡고 있는 예, 김진성 이사라고 합니다. 네, 이캠프 팀장 우비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HR의 강남 에어리어, 일산 에어리어 맡고 있는 정용 이사라고 합니다. 빌라님, 여기 웬일로 오셨나요? 무배당이 왔어요. 그, 왜 온지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팔려왔어. 나 잘 몰라. 이거 내보낼 거 아니지? 아산당진 첫 3PL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떤 분위기고 팀원분들이 잘 할 수 있는지 저희 전체적으로 각 지역 팀장님들이랑 같이 저도 내려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픈하는 건가요? 네.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엔 없었던 당진 아산의 로켓 배송이 오픈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행하는 캠프인 만큼 이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곳에 신규 인원을 투입했다간 신규 인원들도 힘들고 캠프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HR그룹 관리자가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특이사항 및 특징들을 분석하고 관리자들이 한 분 한 분의 신규 인원들에게 멘토가 되어 인수인계할 예정입니다. HR그룹의 관리자분들은 전국 1등 실력가입니다. 그럼 처음 오픈하는 당진 캠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보시죠. 헬라님. 네? 오늘 몇 건 받으셨나요? 분량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오늘 28건. 오늘은 46건입니다. 다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뭐 정확한 거는 내일 되어봐야 정확한 건수가 나올 것 같아요. 34개 받았습니다. 34개요? 네. 저 55개 받았습니다. 55개요? 첫날이라 그렇긴 한데 오늘 20건 받았는데요. 내일부터 엄청 많이 나온대요. 내일부터? 네. 저도 54건 받았습니다. 헤라님. 네? 오늘 몇 건 받으셨나요? 오늘요? 11건. 11건? 네. 7가구 11건입니다. 팀장님, 오늘 몇 건 받으셨나요? 오늘 두 건 받았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90몇건 받았습니다. 아, 오늘 제일 많이 받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날에 관리자분들 없이 신규 인원들만 있었다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을까요? 움직임만 봐도 너무 든든합니다. 올 거죠? 그럼요. 근데 가면 끝나 있을 것 같아. 진짜였습니다. 배송하러 가시죠. 저 다 했습니다. 다 했다고요? 네. 저희 오늘 업무 끝. 껌이 적금. 5만 원이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영상 찍는다고 착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쉽던데요. 뭐 여기나 저기나. 아니 착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착한 척. 뭐 착해요. 저. 아까 저한테 발길질 하려고 하셨잖아요. 최소 2건, 최대 90건. 첫날이라 이슈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HR그룹에게 이슈란 있을 수 없죠. 내일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물량을 6개 받으신 분도 있고 300개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 어떤 식으로... 힘들어. 큰일 났어. 팀장님 오늘 물량 300% 증가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너무 열심히 한 탓에. 와!